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택티컬한 물총을 두 개 가져와 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전동 물총입니다. 3.7V의 리포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글록 물총은 슬라이드 뒷부분을 열어서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잭을 연결 후 배터리를 넣어준 뒤 방수를 위한 고무 부품을 하나 더 체결해줍니다. 뚜껑을 닫으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남자에게 어울리는 핑크색의 글록입니다. 우지 역시 배터리를 연결해줍니다. 뚜껑을 덮고 나사를 체결해서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투명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속안이 다 보입니다. 탄창 몸씨가 움직입니다. 탄창을 물통으로 사용합니다. 물을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주입구 막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분실을 막기 위해 고리가 있는데 이건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 총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물의 출구가 뒤쪽 편으로 향하게 해서 장착해줍니다. 탄창 몸씨 레버를 눌러 분리,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물총 장난감에서도 택티컬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당기면 모터 동작음이 들립니다. 총의 뒷부분엔 주황색의 스트랩이 달려있습니다. 글록의 외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탄창 몸씨는 움직입니다. 방아쇠를 조작해보겠습니다. 끊어서 발사하는 독특한 모터음이 들립니다. 탄창을 결합해보겠습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택티컬한 물총이군요. 대용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드럼 형태의 탄창도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택티컬한 모양입니다. 자, 그럼 물을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록입니다. 탄창의 아랫부분에 있는 마개를 열어줍니다. 주입구 구멍이 넓어서 물이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일반 탄창은 용량이 조금 작습니다. 대용량 드럼 탄창에도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물 주입구는 동일하게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물 주입이 완료되면 뚜껑을 닫아줍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일반 탄창을 장전하고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창 배출도 잘 되는군요. 드럼 탄창도 장착해 보겠습니다. 모두 잘 동작합니다. 이번엔 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 몸치 레버를 눌러서 탄창을 분리해 줍니다. 물 주입구 뚜껑을 분리합니다. 물 주입구 구멍이 작다 보니 급수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흘려버리는 물이 더 많습니다. 실리콘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제 총에 장착해줍니다. 총의 뒤에는 스트랩이 있어서 손목에 스트랩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격렬한 물총 싸움에서 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트랩에 손목을 걸길 추천드립니다. 발사음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물은 지속적으로 발사되는 형태입니다. 발사하는 모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록을 보시죠. 총알처럼 한 발씩 끊어져서 물이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탄창은 물의 저장 용량이 적다 보니 금방 소진이 됩니다. 드럼 탄창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하여 손목에 살짝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물 저장 용량 덕분에 시원하게 계속 연속 사격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연사를 하고 있어도 물이 줄어드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글록으로는 택티컬한 느낌으로 화단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화단이 조금 멀리 있어도 걱정 마세요. 이 글록의 사거리는 생각보다 깁니다. 화단에 물을 주는데 뭔가 택티컬해진 기분이 듭니다. 이 글록으로는 창틀에 있는 먼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끼는 창틀의 먼지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제격이죠. 이번엔 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함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물은 꽤 멀리 나갑니다. 글록처럼 끊어져서 발사하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계속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격발음이 없다 보니 타격감은 글록에 비해서 약하지만 사거리가 멀고 지속 사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발사되다 보니 물이 빨리 소진되는 게 탄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내면서 모터가 돌아갑니다. 이 택티컬한 물총들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택티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일에 있는 물때를 제거하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물총을 격발해서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들도 예리하게 조준해서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얼룩도 물총으로 싸서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타일에 묻은 얼룩은 물총으로 쉽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중에 탄창 교환을 하는 택티컬한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와이프가 칭찬을 해줄 것 같습니다. 사실 샤워기가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 아우, 속 시원하다. 오늘은 중국에서 나온 택티컬한 물총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글록처럼 생겨있는 총 한 정과 우지 기관단총을 연상시킬 수 있는 총 한 정입니다. 저는 두 제품 다 타우아오를 이용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네이버를 찾아보면 판매 중인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총들은 나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조카들에게 사주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친구들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아서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타오바오를 살펴보다 보니 블로우백이 동작하는 글록 물총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제품도 주문했으니 도착하는 대로 리뷰 영상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